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기대를 갖고 이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지금 제가 집에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피아 카오와 반다가 또 다시 협업한 비디오 타임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니 프로덕션에 소중한 인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느끼기에 크메르 음악씬에 R&B 가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제가 많이 말했어요. 많이 말했는데 이 소피아 카오라는 여성 아티스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진짜 프레쉬해졌고 이제는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봐도 이 바라니 프로덕션에서 내놓는 아웃풋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저를 설레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 뮤직비디오 보기 전에 누가 만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Prod by Flight School이라는 아티스트가 했고 작사는 소피아 카오 Flight School 만다가 함께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일단은 음악을 좀 들어볼게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돼.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토렌? 이게 시간이란 말인가? 이게 크메르어죠. 아 비디오 봐 퀄리티. 어 이런 폰트들. 할머니도 제게 I only jump on back. 와 이거 뭐지? 와. 원래 소피아 카오가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었나요? 되게 중저음인데? 뭔가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어 뭐지 이거? 야 어, 비디오 퀄리티 봐. 드디어 나왔다. 내가 바라던 거. 내가 바라던 거 나왔어. 한국에는 이제 뭐 AOMG에 소속된 아티스트 여성 아티스트들 중에 뭐 후디도 있고 최근에 뭐 EIC도 있고 뭐 다른 아티스트들 보자면 수민, 비비 이런 아티스트들도 있고 이분들이 요즘에 한국 R&B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드는 아티스트들이에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는 아티스트들인데 제가 그런 여성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해요. 크메르 음악씬에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이거야. 뮤직비디오도 진짜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ALA 라이징 같은데 업로드되는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 진짜 퀄리티도 너무 좋아. 아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는 이 곡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이 곡. 'If you gon' waste my time'을 와 이렇게 감각적으로 뱉는 거는 와 이건 처음이야.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 아까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있죠. 이건 약간 묘한 느낌이 있다. 와 마지막 끄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들으셨어요? 와 미국 R&B야. 이거 미국 R&B지 뭐야 이게. 어. 래퍼들이 오히려 랩 스킬을 더 멋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좀 타이트하게 좀 남성적인 느낌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R&B 음악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야. 반다가 랩할 때 크메르 로컬의 바이브의 느낌들이 싹 들어가는데 그 이상하지가 않아. 되게 잘 섞이는 거 있죠.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서로를 쓰다듬는 장면은 약간 개인적인 추측인데 동성애적인 무드가 좀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이런 사운드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 곡은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할 것 같다. 그쵸? 와. 와, 크메르 R&B 1등. 1등입니다. 1등. 야, 이거는 크메르 R&B는 이분 거 같아. 와. 아, 지금 좀 할 말을 잃었어. 반다의 핫보이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분의 R&B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은 충격인 것 같아, 나한테는. 음색이 보이시한 느낌도 있다가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까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가수였어. 진짜 좋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이 곡을 한 300% 더 좋게 만들어준 것 같아. 와, 나는 이 비디오 감독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88 라이징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비디오라고. 약간 그렇다니까. 진짜 그만큼 크메르 음악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비디오를 주목할 것 같아.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미쳤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크메르 R&B도 엄청 떡상하게 생겼어요. 아, 나 이거 오늘 자기 전까지 50번 듣는다. 금요일 밤에 드랍했단 말이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